전설의 용사 어휘랑 어휘용과 대왕새 놀 자유를 물리쳐라 어휘까지 공격 나라라 어휘 대구 꿀꿀할 전설의 용사 사라라 우리 함께라면 할 수 있잖아 어휘 대구 꿀꿀하라 침식 퇴적 분명 이 근처에 어휘 카드가 있는데 모래 바람 때문에 앞을 잘 볼 수가 없어 왜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야 그건 다 나 때문이지 어휘 카드는 절대 못 찾을걸? 어서 어휘 카드를 찾아야 해. 내 바람을 버티다니. 그렇다면 더 세게. 이 정도 바람쯤은 충분히 버틸 수 있어. 바위를 잡아. 날려주마 바위가 바람에 깎이고 있어 어휘 카드야 바람 풍 변화의 화 풍 바람 풍 변화할 화 풍화 풍은 바람 화는 변화하다 란 뜻으로 이를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바람에 의해 변화하다 란 의미인데요 풍화는 바위나 돌이 오랜 세월에 걸쳐 바람이나 기온 변화 등에 의해 흙으로 잘게 부서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식물의 뿌리가 암석을 갈라지게 하거나 빗물이 바위에 부딪혀서 풍화작용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풍화카드 저장!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불안하다. 다음은 꼭 막아줄 테다. 이 강가 어딘가에 어휘카드가 있단 말이지? 이 근처 같아. 어서 순순히 어휘 카드를 찾게 놔둘 줄 알고 놀자요? 다 내 거야 언니 원수를 갚아주마 언니? 우와 그러고 보니까 비슷하게 생겼네 내가 좀 더 예쁘지만 어쨌든 어휘 카드를 찾고 싶으면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춰라 만약 못 맞히면 우주 끝까지 날려보내주마 다음 세 지형 중 만들어진 원인이 다른 지형을 골라라 첫 번째는 폭포고 두 번째는 바다 절벽에 동굴이 있네 세 번째는 우와 아름다운 황금빛 모래사장 폭포는 흐르는 물이 점차 계곡을 깎아서 생긴 것 같고 어? 저 동굴도 파도에 깎여서 생긴 것 같아요 근데 모래사장은 모래들이 점차 쌓이며 생겼을 것 같아 그렇지 폭포랑 동굴은 깎여서 생기고 모래사장은 쌓여서 생겼으니까 정답은 세 번째 모래사장 야호 오예 오예 좋아하는 꼴 못 빠지겠다 바람으로 엄청난 파도를 만들어 다 날려주마 뭐야
놀자. 접시, 침, 갉아먹을, 식, 침, 식. 적시, 침, 갉아먹을, 식, 침, 식. 침은 적시다, 식은 갉아먹다 라는 뜻으로 이를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적셔서 갉아먹다란 의미인데요. 침식은 바위나 돌, 흙이, 빗물, 냇물 등에 의해 깎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침식작용에 의한 지형으로 계곡, 폭포, 해식 동굴 등이 있습니다. 침식카드 저장! 또 내가 어휘카드를 찾게 주다니! 짜증난다! 어디로 간 거지? 여기 있네. 놀자요. 가만두지 않겠다. 누가 했으리? 이제 어휘 카드는 절대 못 찾는다. 각오해라. 엄청난 바람으로 날려주마. 바위나 돌이 오랜 세월에 걸쳐 흙으로 잘게 부서지는 현상. 풍화. 이제 마무리 공격이다. 바위, 돌, 흙이 빗물이나 냇물 등에 의해 꺾여나가는 현상. 침식. 다 내 거요, 언니. 나도 당했어. 오늘따라 정신이 하나도 없네. 오! 흙이 쌓인 곳에서 어휘 카드가 나타났어? 쌓일 퇴! 쌓일 접! 퇴! 접! 쌓일 퇴, 쌓일 적, 퇴적. 퇴와 적 모두 쌓이다 라는 뜻으로 퇴적은 물이나 바람에 의해 부서진 자갈, 모래, 흙 등이 운반되어 쌓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렇게 쌓인 것을 퇴적물이라 하고 퇴적물이 오랜 시간 동안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을 퇴적음이라고 합니다. 퇴적카드 저장! 전설의 용사 어휘랑! 어서 어휘 카드를! 어휘 탑으로! 어휘 카드 전송! 바위나 돌이 오랜 세월 동안 흙으로 잘게 부서지는 현상! 풍화! 바위나 돌, 흙이 빗물이나 냇물 등에 의해 깎이는 현상! 침식! 물이나 바람에 의해 부서진 알갱이들이 운반되어 쌓이는 현상! 퇴적! 어휘카드 전송 완료! 우와, 어휘탑이 정말 높아졌어. 퇴적물이 착착 쌓이듯이 어휘탑도 빨리 착착 쌓여서 복구되면 좋겠다. 네, 금방 다 복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전설의 용사 어휘랑 있잖아요. 맞아, 맞아. 어휘 제국을 구하라.